자, 먼저 선생님이 이거를 좀 보여줄게. 문법 정리 내용 좀 먼저 보여주면, 자,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이 있어. 진행형. 우리 진행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고 있는 동작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현재 진행이면 내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과거 진행이면 과거에 진행했던 거. 맞아, 얘들아? 선생님, 예를 들어줄게. 내가 지금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외국인이 나한테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뭐 물어본 거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라고 물어본 거지. 그럼 나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I teach English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외국인이 갑자기 What? 이라고 다시 되물은 거야. 왜 그랬을까? 뭐가 틀렸을까? 내 대답 중에서. 시제가 잘못됐어, 얘들아. 우리 여기 teach는 무슨 시제야? 무슨 시제야? 동사 형태 보고 시제 판단하잖아. 무슨 시제? 현재 시제야. 어떻게 할수 있어? 현재 시제는 동사 원형으로 쓰거나 동사 원형 뒤에 s나 es 붙인 형태가 현재 시제라 그랬어. 그치? 지금 동사 원형으로 썼으니까 현재 시제잖아. 나는 분명히 내가 지금 현재 영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썼는데 이거 틀린 문장이야. 왜 틀린 거냐면 얘들아, 현재 시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 주지 않아. 이 대답은 언제 쓰는 거냐 하면 현재의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내 쓰는 거야. 얘는 분명히 외국인이 나한테 너 지금 뭐 해라고 질문했는데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한 거냐면 나는 평소에는 영어를 가르쳐라고 얘기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영어랑 우리나라랑 말이 다른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걸 현재 시제로 쓰잖아. 그치? 하지만 미국 말은 현재 시제를 쓰는 건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평소의 습관, 변하지 않는 사실, 속담, 과학적인 진리, 이런 것들만 현재 시제를 쓰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가령 이런 거지. I brush my teeth after dinner. 뜻이 뭐야? 나는 저녁 식사 후에 이를 닦는다지. 그치? 그럼 여기서 I brush라고 해서 내가 동사 원형 현재 시제를 썼어. 맞아, 얘들아? 그럼 이때에는 내가 현재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얘기한 거야? 내가 지금 이 닦고 있다고 얘기한 거야? 현재 규칙적인 습관 얘기한 거야. 왜? I brush my teeth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 지금 현재 시제잖아. 그치? 현재 시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이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지. 얘는 현재 규칙적인 습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저녁을 먹고 나서는 무조건 이빨을 닦는 거야. 그거 얘기해 주는 거지. 내가 지금 이빨 닦는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가?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싶어. 나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시제가 무슨 시제? 현재 진행 시제와 과거 진행 시제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시제는 얘들아 무조건 동사 형태의 변형을 줬지. 맞아? 현재 시제는 동사 원형 쓰거나 뒤에 es. 맞지? 과거 시제는 동사 뒤에 누구 붙여? ed 붙이거나 불규칙 변화. 맞아? 미래 시제는 조동사 누구 붙여? will 붙이지. 맞아, 얘들아? 그럼 진행 시제는 어떻게 쓰느냐? 무조건 앞에 비동사를 꼭 써줘야 돼. 비동사 없으면 진행 시제라고 할수 없어. 비동사를 붙이고 뒤에 너희가 말하고자 하는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얘가 진행 시제가 되는 거야. 이해 갔니? 이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이 돼. 오케이? 그러면 진행 시제에는 현재 진행이 있고 과거 진행이 있잖아. 그치? 그럼 현재 진행과 과거 진행의 차이가 뭐냐? 현재 진행은 비동사를 누구만 쓴다? am, are, is만 쓰고. 그럼 과거 진행은 비동사 누구만 쓰겠어? was나 were만 쓰겠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비동사의 현재형 am, are, is 플러스 ing를 붙이게 되면 이 동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야. 과거 진행형은 과거에 진행 중이었던 일을 표현하는데 과거 진행 또한 비동사가 앞에 오긴 하지만 비동사의 과거형이겠지. 그치? was나 were를 쓰고 뒤에 ing를 붙이면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하고 있던 중이었다가 되는 거야. 과거 어느 특정 시점에 내가 그 동작을 하고 있었던 거야. 가령 이런 거. 내가 어젯밤 7시에 효우네 집에 전화를 했어. 그래서 효우야, 내가 전화를 막 했는데 효우가 전화 안 받았어. 그 내가 오늘 수업에 와서
효우야, 내가 어젯밤 8시에 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효우가, 선생님, 저 그때 영화 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라고 말할 때 뭐를 쓴다? 과거 진행을 쓴다. 물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 선생님, 그때 영화 봤어요. 영화 봤어요면 그냥 과거 시제 쓰면 돼.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야. 저 그 시간은 한창 영화를 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과거 진행을 쓴다. 여기까지 이해 갔니 얘들아? 다음 동사 have는 가지고 있다의 의미를 가지면 진행형으로 쓸 수 없고 먹다, 마시다의 의미면 진행형으로 쓸 수 있다. 이거는 암기해야 돼. 얘들아, have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I have a pen. 뜻이 뭐야? 가지고 있다지, 그치?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절대로 진행시제로 못 써. 진행시제로 못 쓴다는 얘기는 I am having a pen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하지만 have가 먹다거나 마시다, 무언가를 먹는 의미를 갖게 되면 얘는 진행시제로 쓸 수 있어. I am having breakfast. 아, 미안해. I am having breakfast라고 했어. 나 지금 아침 먹고 있는 중이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럴 때는 현재 진행 쓸 수 있다. 이거 암기.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이는 방법은 대부분 동사는 그냥 동사 원형 쓰고 ing를 붙이면 되는데 동사의 끝이 자원 플러스 2로 끝나면 2 빼버리는 거야. 이해가? 대신에 이 앞에 누가 있어야 되더라? 자음이 있어야 돼. 오케이? 그냥 2로 끝난다 그래서 2 빼는 거 아니야. 이 앞에 자음까지 있어야 2를 빼고 ing야. 됐나요? 자, 이런 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건 뒤에 가서 하자. 그 다음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은 여러 번 했었지 얘들아, 그치? stop이라는 말 모음 한 개, 자음 한 개잖아, 그치? 끝에 자음 한 개인데 심지어 그 앞에 있는 모음도 한 개밖에 없어. 왜? 앞에 자음 왔으니까 모음 한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면 끝에 자음 한 번 더 쓰고 뒤에 ing 맞나요? 이번엔 I, E로 끝나는 동사. 자, 타이, 묶다라는 말 있어, 그치? 얘 ing로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얘는 I, E를 반대로 Y로 바꾸고 ing 쓰는 거야. 이해 갔니?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자음 플러스 Y로 끝날 때 Y를 I로 바꾸지 않고 그냥 ing를 붙인다. 만약에 study가 있었어. 그럼 원래 기본적으로 ed를 붙이거나 s를 붙일 때는 자음 플러스 Y면 얘들아 Y를 I로 바꾸고 ed 붙이거나 s 붙이지, 그치? 그런데 진행시제 ing를 붙일 때는 얘는 그냥 ing야. 그냥. 이해가? 자, 그럼 같이 보자. 자, 비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있다란 뜻이고 she drinks milk every day. 자, 얘는 내가 지금 우유 마시는 거야 아니면 요즘에는 우유를 매일 마시는 거야? 요즘에는 우유를 매일 마시는 습관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우유 마시고 있어. 어떻게 써? she is drinking이 되겠지, 그치? 왜? 현재 진행은 am, are, is 중에 한 가지 쓰고 그 뒤에 마시다라는 의미 뒤에 ing를 붙이는 거니까. 맞아요. 다음, 현재 진행의 부정형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선생님, 얘는 비동사고 얘는 일반 동사인데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동사가 두 개 이상 나오잖아 얘들아. 이렇게 진행시제처럼 동사가 두 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1번 동사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자, 1번 동사 비동사지 얘들아, 그치? 비동사의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 비동사 뒤에 남만 붙이면 되지, 그치? 그럼 이거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 주어랑 비동사의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다음, 비동사의 과거형. 과거 진행은 과거에 진행 중이었던 일을 나타낸대. 자, 그래서 비동사의 형태만 am, are, is에서 누구로 바꾼다? was나 were로 바꿔주면 돼. 자, he rode his bike yesterday. 그는 어저께 자전거를 탔다란 뜻이야. 맞아 얘들아? 근데 이때는 어저께 자전거를 탔는데 어제 아침에 탄 건지 아니면 저녁에 탄 건지 오후에 탄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런데 과거 진행을 쓰게 되면 어느 특정 한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내가 몇 시 몇 시라고 얘기를 했고 대답을 그는 그때 자전거를 타고 있던 중이었어 라고 대답을 할 때 과거 진행 을 쓰겠지, 그치? 과거진행도 마찬가지야. 부정문은 동사가 두 번 나오긴 했지만 무조건 첫 번째 동사 나오는 걸 기준점 잡아서 낙붙이고 그 다음에 얘도 첫 번째 동사가 비동사니까 주어랑 비동사 자리만 바꿔주면 과거진행이나 현재진행의 의문문이 완성되겠죠. 자, 이거 아까 했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보자. 자음 플러스 2로 끝나는 동사 2를 뺀대. 자, 그냥 2로 끝나는 거 안다 얘들아. 자음이 앞에 있어야 돼. 이렇게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자, 자음 플러스. 얘들아, 이거 할 때 이 빼면 돼, 안 돼? 안 돼. 왜? 이 앞에 마지막에 또
후 모음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ing야. 이해봤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음을 이를 빼고 ing. 여기도 지금 그냥 이로 끝난 게 아니라 앞에 c라는 자음이 왔기 때문에 이 빼고 ing가 된 거지. 그치? 자, lie, 거짓말하다. ie로 끝났어. ie로 끝나는 동사를 ing로 붙일 때 이 뒤에 ing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얘를 누구로 바꿔? y로 바꾸고 ing입니다. 됐나요? 밑에 봅시다. 자, 문법 따지게 보자. 우리 아빠는 케이크를 굽고 있다야. 지금 굽고 있는 중인 거지. 그치? 그러면 베이크드야? 이즈 베이킹이야? 이즈 베이킹. 우리는 영화를 보는 중이다야.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we are watching이겠지. 왜? 비동사 앞에 이미 나와있는데 일반 동사 watch 원형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앞에 비동사가 나왔으면 뒤에 ing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현재 진행으로. 오케이? 다음. 나는 저녁을 먹는 중이었다야. 현재 진행, 과거 진행. 과거 진행. I was having이 되겠지. 아까 have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면 진행시제 못 쓰지만 먹다라는 의미면 비동사 플러스 ing 쓸 수 있다 그랬어. 자, 그 소녀들은 듣고 있었다야. 그럼 the girls were listening이 되겠지. 그치? Fred는 기다리는 중이 아니다야. 그러면 Fred is not waiting이 되겠지. 왜?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는 거니까. 맞죠? 다음, 그 학생들은 부르고 있지 않았답니다. 과거 진행의 부정이 되겠지. 그럼 뭐 써줘? did야, were야? were 되겠지. 왜? 뒤에 ing 나왔으니까 진행 시제는 did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비동사 갖고 오는 거잖아. 맞지? 다음, 그 화가는 그리는 중이냐? 질문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써? is the artist painting a picture now가 됩니다. 다음, 여기까지 이해 가니 얘들아? 다음, 진행형 형태학습. 자, have, 먹다라는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진행시에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먹는 중이다. 어떻게 써? We are having이 되겠지? 다음, 우리는 아침을 먹는 중이었다. 그럼 어떻게 써? We were having이 될 거야. 먹는 중이었다니까. 중이었다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써? I am. 자, 눕다, lie 어떻게 쓰니? 진행시제. YING지, 그치? IE로 끝났으니까 IE로 끝나는 건 Y로 바꾸고 ING야. 다음,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야. 그럼 어떻게 써? 과거 진행이니까 was lying이 되겠지. 자, 그녀는 공부하고 있지 않다야. 그럼 현재 진행 부정이지, 그치? 어떻게 써? She is not studying 할 때 YI로 바꿔, 안 바꿔? 안 바꿉니다. 그냥 ING예요. 다음, 그녀는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 자, 의문문입니다. 현재 진행 의문문 어떻게 써? Is she studying now가 되겠죠? 4번, 그는 수영하고 있었다야. 그럼 어떻게 쓸까? He was swimming. M 한 번 더 쓴다. 자, 그는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지 않았다야. 그러면 He was not 그렇지. swimming. 5번. 그들은 일하고 있지 않았다. 어떻게 쓸까? They were not working. 그들은 일하고 있었니? They working. 질문하는 거지. 다음. 형태 적용. 자, 1번부터 보자. 몇몇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고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쓸까? Some children are running이지. 맞아 얘들아? N 두 번이야. 자, 보고 있니 질문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 Is James watching fireworks 되겠지, 그치? 다음, the man. 운전하고 있었다. 어떻게 써? was driving a truck. 팀은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답니다. 어떻게 쓸까? team is not playing the piano now. playing 할 때 y 뒤에 그냥 ing다. 너는 그때 숙제를 하고 있었니? 질문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쓸까? were you 하고 있었니니까, 그치? Were you doing your homework then? 이렇게 되겠지.
다음 스텝 1 한번 보자. 자, 나는 매일 사진을 찍는다. 얘는 매일 찍는 거, 습관 얘기하는 거니까 현재 시제 썼어. 그치? 내가 지금 찍고 있는 거는 I am taking이지. 얘 이 빼고 ing죠? 왜? 자음 플러스 이로 끝나면 이 빼고 ing야. 두 번째, 지금 이를 닦고 있는 거야. 어떻게 쓸까? Kate is brushing이 되겠지, 얘들아. 다음 3번. 지금 운동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럼 어떻게 써? They are exercising이야. 이 빼고 ing죠? 그때 눈이 많이 오고 있던 중이었다. 어떻게 써? It was snowing이 되겠지. 다음, 우리는 벽에 칠을 했다. 칠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떻게 써? We were painting이 되겠죠. 다음, 빈칸 완성하기. 자, 톰은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다. 어떻게 쓸까? Tom is reading 됩니다. 자, 너의 아버지는 요리하던 중이었니? 어떻게 질문해? was지. 중이셨니니까. 중인이가 아니라. was your father. 그 다음 뭐 써줘? 그렇지. cooking spaghetti. 나는 내려받고 있지 않다야. I am not downloading이 되겠죠? 다음 4번. 그 학생들은 옮기고 있답니다. 어떻게 쓸까요? The students are moving. 그치? 이때도 이 빼고 ing지. 자, 너는 찾고 있었니야. 과거 진행이지, 얘들아. 그치? 그럼 어떻게 써? Were you looking for your smartphone in this room? 이렇게 되겠죠? 다음, 스텝 3 한번 보자. 그 주자는 신발을 신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쓸까? The runner is putting on his shoes가 되겠지. 자, 여기 봐. 2번. 존과 테드는 기도를 보고 있지 않다야, 지금. 그럼 어떻게 써? Are not, 어떻게 써? Looking at the map now. 이렇게 쓰면 되고. 3번. 제시카가 춤추고 있었니? 과거 진행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 Was Jessica dancing on the stage? 다음. 우리는 이메일을 쓰고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씁니까? We are writing emails. 맞아요? 누구에게? To our friends. 나의 친구들에게. 다음 5번. 너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니? 현재 진행, 과거 진행? 과거 진행이지. 그럼 were로 시작하겠지. 그치? Were you? 다 뭐 써줘? Riding. 무엇을? A bike. 자전거를. 어디에서? Along the road. 길을 따라서. 자, step 4. 자, 그 폭풍이 그 마을로 오고 있지 않았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쓸까? The storm was not coming. 그렇지, wasn't coming. 엠 한 번만이다. 자, 키가 큰 한 남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쓸까? A tall man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다. Is telling a story to the children이 될 거고. 그들은 악수를 하고 있었다야. 그럼 현재 진행, 과거 진행? 그렇지. They were shaking 할 때 이 빼는 거지. Shaking hands at the office. 다음, Sam은 통화 중이니 지금 통화 중인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써? Is Sam talking on the phone? 다음, 너는 지금 축구 경기를 보고 있니? 어떻게 쓰니? Are
You 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치? 응. Are you watching the soccer game? 하고 뒤에 물음표. 보통 있잖아, now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현재 진행을 쓰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the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과거 진행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나요?